헬로 월드,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교실에 있는 이거, 뭔가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머리 부분 색깔이 자꾸 바뀐대요. 이게 뭘까요? 모델명 AV1, 원격 교육 보조장치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쪽에 카메라와 마이크, 병원 입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먼 거리에서 통학할 수 없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습니다. 아이오와주 동부의 한 농장에서 땅을 파다가 나온 메달인데요. 이게 출처는 어딜까요? 1904년 세계 박람회 기념 메달입니다. 새겨져 있는 인물은 토머스 제퍼슨과 나폴레옹입니다.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건데요. 이게 뭘까요? 보자기 관음상입니다. 이 관음상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아래 보이는 용의 주둥이에 물을 흘려넣고 한번 뒤집은 다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관음상의 손 부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뉴햄프셔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품입니다. 엄청 무겁대요. 이게 뭘까요? 촛불용 거치대입니다. 벽에 고정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가벼울 필요가 없겠죠? 벽에 박혀있는 열쇠 구멍, 이건 뭘까요? 녹스박스입니다. 비상열쇠를 넣어두는 장소로 화재 상황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어떤 분이 물려받은 건데요. 10cm 정도의 크기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티뷰트에서 결혼식 혹은 축제 등에 사용하는 의식용 장신구입니다. 장식되어 있는 사슴과 수레바퀴 모양은 티베트 불교를 상징합니다. 사용된 보석은 라벤더 옥 혹은 보라옥이라고 불리는데 터키에서 주로 생산되는 옥 중에서도 귀한 편입니다. CD에 나타나는 이 원, 이건 뭘까요? 디스크로트입니다. CD 반사층의 코팅은 알루미늄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산화되면서 디스크로트가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워싱턴의 오스카 섬에 있는 문입니다. 이건 무슨 문일까요? 석회가마 유적입니다. 탄산칼슘의 반응을 이용해서 약 900도씨까지 온도를 올려 사용하는 가마입니다. 은행에서 찾은 건데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켜지고 살짝 진동하면서 서서히 따뜻해진답니다. 이게 뭘까요? 오래된 CRT 디가우징입니다. 디가우징이라는 건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 이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버린 물건인데요. 멋있어 보여서 들고 왔대요. 이게 뭘까요? 분광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장비입니다. 아빠가 집 밑에서 찾은 건데요. 이건 뭘까요? 일단 사람뼈는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성체가 되지 않은 무스나 엘크 같은 사슴류의 등뼈 같은데요. 개나 다른 짐승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에 있는 엄청 조그만한 싱크대예요. 신발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작다는데 이건 뭘까요? 버틀러스 싱크 혹은 클리너스 싱크라고 부르는 청소와 허드렛일에 사용되는 수도 시설입니다. 독일의 할머니 댁에 있는 유리 제품, 이건 뭘까요? 단화 꽃병입니다. 꽃병의 입구 쪽에 발이 두 개 달려있죠. 그대로 눕혀서 꽃 한 송이를 꽂아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 문은 왜 잘려있고 왜 접힐까요? 문이 최대 90도만 열리기 때문에 튀어나온 벽 길이에 맞춰서 문을 자른 것입니다. 요리용 냄비인 것 같은데 뚜껑이 모두 분리가 되고 고장난 것 같아서 버리려고 한대요. 이게 뭘까요? 화학실험에 쓰이는 증기중탕용 냄비입니다. 플라스크 크기에 맞춰서 원형의 크기를 바꿔서 중탕하는 겁니다. 새 집에 있던 뭔가인데요. 이게 뭘까요? 빅토리아 시대에 흔히 쓰이던 난방기구인 벨 브레이저입니다. 뚫려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연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회사 휴게실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공기 제어용 컨트롤러가 달려있던 자리입니다. 압축 공기를 기반으로 주로 방의 온도 조절기에 쓰입니다. 밸브나 댐퍼, 스위치 등을 작동시키게 되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뭔가 예쁜 병이죠? 이건 무슨 병일까요? 핀치 디캔더입니다. 장식적인 용도가 더 크고 보통 3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술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왕좌의 게임에 나온 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이거, 콘센트 옆에 있는 어떤 버튼인데요. 뭔가 어떤 선이랑 연결된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까요? 건물 내에 간호사를 호출하는 비상 버튼입니다. 아파트가 이전에 생활보조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상 버튼이 바닥에 있는 이유는 위급 상황에, 즉 쓰러졌을 때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가 받은 봉투에서 이게 나왔대요. 이게 뭘까요? 봉투에 써있듯이 방울배말, 레틀스네이크 에그스입니다. 아주 오래된 장난감이고요. 누군가 봉투를 열면 꼬여있던 고무줄이 풀리면서 봉투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방울뱀은 대부분 난태생으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어떤 분이 봉사활동하는 곳에 들어온 품목인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이게 뭘까요? 가시 보호 스트립입니다. 자전거 타이어 내부에 넣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걸 막습니다. 크로아티아 스필치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오래된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이건 어떤 걸 기념하는 걸까요? 성게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은 예진학 해변에 있는데 예진학은 크로아티아어로 성게라는 뜻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집의 부엌 벽에서 이상한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꿀입니다. 벽을 뜯으면 벌집이 있을 거예요. 이 집도 192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개조한 건데요. 이건 뭘까요? 다른 층에 있는 하인을 호출하기 위한 버튼이 있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사온 원통형의 용기입니다. 이건 뭘까요? 왕실 해군의 코르디트 버킷입니다. 여기서 코르디트는 화약을 대신할 목적으로 발명되었던 추진체의 일종입니다. 어떤 분의 할머니 거였는데요. 상아로 만든 공 안에 작고 뾰족뾰족한 못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국어로 네이유구이츠라는 19세기의 성인용품입니다. 플레저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고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다르더래요. 얘는 뭘까요? 아스라소니의 일종인 검은 보브캣입니다. 여기 이 도구의 이름은 뭘까요? 도구의 명칭은 박스툴이고요. 리벨리 툴즈에서 판매 중이고 역대 최고의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건데요. 이건 뭘까요? 상어로 만든 빈티지 소금통입니다. 어떤 분이 2년 전에 발견한 건데 한 5일 정도 밝다가 흐려지더니 3주 정도 희미하게 빛나고 나중에 완전히 꺼졌대요. 이게 뭘까요? 자전거의 백라이트입니다. 문득 길을 가다가 이게 뭔지 궁금해졌대요. 이게 뭘까요?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위치는 체코의 로얄 포레스트 댐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반은 차고 반은 기차네요. 제설 열차의 앞부분입니다. 이건 빛공의 지도인데요. 바다에 떠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유전입니다. 하이버니아, 테라노바, 화이트노이즈, 헤브론 플랫폼이고요. 석유 굴착장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대해 충돌을 막고 조명으로서 현장을 밝히기 위해서 밝은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망원경으로 찍은 달 사진인데요. 저 보라색 점은 뭘까요? 렌즈에서 생기는 색수차 때문에 생긴 자국입니다. 체코 프라하인데요. 시계가 0부터 5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뭘까요? 수위 표식입니다. 여기는 벨기에인데요. 사람들이 가운데 꽂혀있는 막대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옮긴대요. 뭘까요? 이곳은 벨기에 겐트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덴트루크인데요. 사진에 있는 건 침묵회의 기부 시스템입니다. 침묵회 회원은 일정한 금액을 구멍에 넣고 막대를 한 칸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돈은 아래로 떨어져서 한 대 모이게 되고요. 막대가 끝까지 움직이게 되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호주의 어떤 술집 벽에 달려있던 카드들입니다. 뭐에 쓰는 걸까요? 술집에서 하는 게임인데요. 복권의 일종으로 특정한 카드, 대부분 조커를 쓰는데 그걸 뽑으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에 붙어있는 저거는 뭘까요? 80년대 블라우풍트 이퀄라이저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옆면에 M10이라고 써있대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신기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